네, 준호승했습니다. 네. 그 오늘도 근데 이벤트 저는 강하잖아요. 예? 뭐라고요? 아, 오늘도 준우승 아쉬우십니까? 어떻습니까? 아, 굉장히 아쉽고요. 예. 그래서 오늘 우승을 기대했었고, 그리고 뭔가 시나리오가 저는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아쉬운 점은 이동 선수가 좀 못했다기보단 예.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동 선수가 굉장히 좀 강했고요. 개인적으로는 우리 명훈이한테 기대한 바가 좀 컸었는데 예? 오늘 빵 승을한 게 오늘 그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. 아, 전력에서 가장 큰 두수는 김명훈 선수였다. 아, 곧 있으면 이제 오 굳이 뭐 떠나는 두 번 죽이네요. 그러니까. 뭐라고요? 네. 아, 오늘 사실 가장 저거 팀에 써가지고 저거 팀에 써가지고 좀 손실을 끼친 네. 책임자는 네. 이 자리에 없지만 박태민 아, 그 친구가 예. 원래 저희가 정해진 엔트리가 있었거든요. 네, 네. 엔트리가 있었는데 그 엔트리를 중간에 이제 그 박태민 선수가 좀 꽐어요. 그러니까 왜 뒤늦게 나온 거예요? 왜? 자기가 특별히 자신 없는 맵이 있는데 예. 그게 이제 두 번째 엔트리 때 서킷이 걸리면서 아. 그거를 이제 일지아이가 대타로 나가면서 모든 게 좀 꼬였던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네, 예, 그 박태민 선수가 이제 한번 배려를 해주고 나가는데 그냥 저걸리만 뽑다 끝나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요. 네, 저희가 괜히 배려를 해준 게 아닌가. 네. 네, 그게 좀 좋던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이 자리 없으면 안 돼요. 예. 네. 자, 그 다음에 우리 프로토스, 예, 강민 선수. 사실상, 예, 새 종족 가운데 꼴찌했습니다. 아, 진짜 제가 홍준호한테 질 거라 상상을 못 했는데. 네. 정말로. 제, 원래 그, 이재우가 복병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. 네. 근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제가 홍진호를 이겼을 경우에는 테란 쪽에서 이재우가 나오려고 그랬대요. 오. 예. 그러면 좀 판도가 많이 바뀌었을 텐데. 네. 그놈의 박태민 때문에. 네. 박태민 중간에 이제 꼬아서 안 나오는 바람에. 네. 또 계속 이제 여러 가지로 토스가 꼬인 것 같아요. 예. 이제 송병구랑 이제 김태경이 또 잠을 못 자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요. 예. 그래서 좀 아쉽게 좀 무너졌는데. 대신 핑계 대주는 건가요? 네? 저는 죄송합니다. 예. 네. 죄송합니다. 어쨌든 엔트리가 여러 가지로 꼬였고 뭐 여러 가지 뭐 근데 오늘 정말 강민 그리고 프로토스들 덕분에 아 정말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